다른 인연을 통하여 정법을 공부하고 만나게 된 무관분들과의 관계에서 융합원리를 공부하다 보니 어렵거나 힘든 순간 필요 이상으로 의지를 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우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올바른 것인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누구한테 의지한다? 그 같이 이제 같이 지금 나누는 사람들한테. 네. 그럼 나누는 사람들이 정법을 내한테 전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의지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 네. 내가 등신이 돼요. 응? 그럼 나중에 의 갈라지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의지하는 데는 내한테 이 정법을 전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나는 인터넷에서 접했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올린 쪽이 정법 시대예요. 거기에다가 의지해야 돼요. 네? 의지는 뇌를 도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 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뇌한테 도운 쪽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정법으로 뇌한테 도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정법을 우리한테 찾아주는 것만 내가 도움된 거지. 누가 돈을 줘도 내한테 도움된 게 아니에요. 누가 내한테 너무 친절을 해도 내한테 도움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모르는 걸 찾아주면 그게 내한테 도움된 거니까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은 내한테 절대 해코지를 안 해요. 뇌를 도운 사람은 뇌를 해코지 안 해요. 잘난 척도 안 해요. 내가 도왔으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서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나쁜 행동을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인연이 갖춰지고 이 뭔가 이렇게 기운이 서로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길이 열리고 풀리고 좋은 일 생기고 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축하해줘요. 뇌로 인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내가 자꾸 축하해주지. 그러면 또 자꾸 고맙다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굉장히 갖춰지는 사이가 돼요. 그게 뇌를 도운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을 따른다? 아니야. 그거는 내가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헛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등 돌릴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걸 내가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시간을 내가 보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정확하게 본인이 맛보게 돼요. 그것도 공부라면 해볼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아르켜주는데도 또 해보는 사람이 있어. 아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 이까거든요. 등신이에요. 등신.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려지게 일어납니다. 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그 정법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정법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거리를 두고 만나야 하는지. 정법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정법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정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갖춰졌다. 네. 갖춰졌는데 나는 정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은?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통해서 알았는데 네. 정법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마워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내한테 찾아줘서도 내가 듣고 이게 너무 좋고. 내한테 도움이 되면 부모님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응?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해주니까 사에서 사귀는 언니가 해줬어. 나는 언니한테로 가요. 부모님이 갖춰지는 게 아니고 저 언니하고 갖춰져요, 이제. 왜? 뇌를 도운 사람이 저 언니이기 때문에. 요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갖췄게 쫓아가는 게 절로 가요. 가는 만큼 부모님한테 멀어져요. 왜? 내한테 도움을 안 줬거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부모님한테 이걸 내가 듣고 나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다가가면 부모님이 더 잘해줘요. 이런 거고. 내가 그 하다가 보니까 정법 하는 분을 만났다라는 건 이것도 지금 만나잖아요.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관계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보다 더 정법을 더 분별을 잘해서 내가 배울 게 있어. 그러면 좀 배우는 거야. 응. 뭐 배우니까 오 내가 생각도 못 했는 거 너무 잘 분별을 해갖고 내한테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것도 돕는 거예요. 이것도 돕는 건데 그런 걸 도움 받고 나면 그분하고 또 같이 얻어요. 항상 우리가 도움 받는 게 지금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게 돕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는 내가 지식 하나라도 분별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잘 일깨워준다든지 잘 이해시켜준다든지 이래갖고 도움받은 거 이런 게 도움받은 거예요. 도움받고 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해줘요. 내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너무 고마워하게 되고 이렇게 갖춰지는 거거든. 앞으로 인연법은 그렇게 다 이제 헤쳐모여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뇌를 갖춰놔야 돼요. 정법을 많이 듣고 내 나름대로 내가 잘 해석도 해가며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정법 교사가 돼요. 이걸 법사라고 이야기해요. 법으로 갖고 공부를 해서 이 법을 이렇게 이게 전하는 사람이 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법사예요. 법사는 법을 설하시는 분은 법주라고 해요. 법주. 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법주예요. 법주인데 법사는 누구냐면 이 법을 설한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치는 게 법사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 종단에 진리를 설해놓은 게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잘 내가 갖추어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어려워할 때 그런 진리를 갖고 잘 가르쳤을 때 이걸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 목사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다? 지식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님들은 누구다? 지식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지식인이에요. 지금 이 사회의 지식인이 세 분류가 있는데 세 분류 한 분류는 이 사회 지식인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한 분류는 자기 이 성찰을 하면서 이는 수행하는 수행 속에서 나온 지식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를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수행자 지식인 요래 되는 거고 또 한 분류는 신을 공부하는 지식인이에요. 수행하는 지식인이 틀리고 신을 공부하는 지식인이 틀려요. 이게 지금 기독교는 신 쪽에 공부하는 지식인. 불교 쪽에는 수행을 공부하는 지식인. 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돼서 이렇게 왔다라는 일반 지식을 우리가 갖추는 지식인. 요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스승님은 어떤 지식인일까요? 이 사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식 수행자예요. 나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정식 수행자다. 나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정식 수행자예요. 정식 수행자하고 지식인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인들은 배우러 다녀요. 책으로도 배우고
누구한테 말씀 듣고도 배우고, 또 여기 없으면 저쪽에 가서 배우고, 뭔가 저기 가서도 배우고, 자꾸 찾아 헤매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인이라도 전부 다 그렇게 담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정식 수행자는 지금 나는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했느냐? 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거를 안 해서 워낙 많이 알아서. 나는 워낙 자체적으로 알고 온 사람이라서 그런 거를 배우러 다닌 게 아니고, 사람 있어도 커가지고도 너한테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안다고. 가르치기만 했지 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받쳤죠. 이래. 난 배우러 다닌 게 아니고 주다가 받쳤어. 잘못 주면 엄청난 이 파급이 와요. 이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참 맑게 못 알아듣는다고 죽으러 갔던 거예요. 죽으러 갔어. 죽으러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쪽에서 참 묘한 이제 환경에 이제 내가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뇌를 깨쳤어요. 그건 깨쳤어. 배우러 간 게 아니고. 내가 깨치다 보니까 뭘 깨쳤나?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쳤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이걸 깨우치고 나니까 못 죽었네. 깨우치고 나니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못난 생각을 했는지를 깨우쳤다니까 못 죽어. 내가 왜 이래 못났게 지금 여기 왔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를 했나. 이때까지 내가 아는 책을 한 걸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고 못난 걸 찾아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는 전부 다 못난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죽기 시작을 했던 거지. 또 오르면 또 이걸 짚어가고 잘못했습니다. 또 짚어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쓰레기만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배우러 갔나요? 난 안 갔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전부 다 내려서 싹 시청해줘.